네, 오전까지 중부와 남부 곳곳에는 약한 비가 떨어지겠습니다. 이후로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아하겠는데요. 날씨 클릭에서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박서정 캐스터, 오늘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중부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 살펴보시면 중부 곳곳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양이 많지는 않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5mm 안팎의 빗방울이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강한 바람이 동반되겠습니다. 전국에서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불겠고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산지는 특히 바람이 더 거세겠습니다. 낮부터는 비가 그칠 텐데요. 이후 급격한 기온 변화가 찾아오겠습니다.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낮에도 17도에 머무르겠는데요. 어제보다 무려 6도가량 낮아지는 겁니다. 날은 갈수록 추워지며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5도, 목요일에는 2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6.8도, 청주 14.8도, 부산 14.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충북과 남부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춘천 17도, 청주와 대전 19도, 부산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공기가 매우 차갑겠습니다. 급변하는 기온에 체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클릭이었습니다.